이게 10평이나 된다고 그래도? 화장실까지 4분의 합하면은 네, 화장실까지 합하면 더클것 같은데. 그치 3m 90. 아, 아까 뭐가 측정기가 잘못됐었구나. 잘못됐어요. 큰일 났네요. 한 8평? 우리 이걸 하는 네. 뭐지? 그래도 월세가 더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굉장히 넓죠. 화장실까지 하면은 더, 여기는 아래 주인 세대분이 옥상 많이 사용하시죠?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집이라. 옥상 이제 많이 그래요?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빨래. 빨래 정도 넣는 거죠. 뭐. 저 앞에 여기 저 다용도실 있으니까 청, 네. 빨래하고, 그거 외에는 뭐. 한번. 저 옥상한테 내 마음대로 찾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저거 하죠. 옥상에 누가 뿌리고 뭐 저거 해놔? 여기를 그러니까 주인 세대가 쓰는 거죠. 여기 주인 세대가 쓰는 거죠. 그쵸. 세탁실 따로 없으니까. 그냥 가끔 옥탑은 여기도 주인 세대가 쓰죠. 네, 그쵸. 그죠. CCTV. 아, CCTV. 방이 굉장히. 아, 이 침대를. 침대가 산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대요. 네. 이거 여기는 상표 뗀 흔적 같고. 네? 뒤집어 놓을까? 이거? 상표 뗀 흔적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스티커 뗀 흔적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거 뭐 그러니까 버리긴 버리기 아까운. 아까워가지고.